자, 오늘 차량 올뉴 카니발 17년식입니다. 이제 주행은 한 74,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아까 제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 지금 고스트 알파 흡기 12장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18장 배기 풀 세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에 걸쳐서 한 320-30%의 세팅값이었는데 오늘 장착한 세팅값까지 정상견적으로 세팅값입니다. 정상견적으로 세팅값 했을 때 아 진짜 이제 500% 될 것 같습니다. 500% 그러니까 진짜로 저희 매장에 오는 차들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할 만큼은 정말 다 했다라는 견적으로 작업을 마친 차량이고요. 일단 1차 2차에 걸쳐서 사장님은 효과를 좀 많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뭐 항속 주행을 일부러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좀 어느 정도 하면은 15km, 16km 정도 찍었다 그랬죠? 네. 15, 16 찍고 뭐 주행량이 또 많은 차량이 아닙니다. 이 차량이 평일에는 뭐 출퇴근용으로 좀 쓰고 주말에 이제 캠핑 갈 때 좀 쓰는 편이어서 어떻게 보면 시내 주행, 고속 주행 비율이 한 7대 3, 8대 2 뭐 한 요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 연비는 잘 나오는 거로 판단되고요. 일단은 뭐 저희 제품을 했으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라고 저는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품이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도움을 드리는 건 맞지만 차량 경정비 상태도 잘 보시면서 차량을 좀 아끼면서 운행하시게 되면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요. 1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한번 타보세요. 네. 주말이라 차가 좀 많아지네요 여기도. 알파야 되는데 네. 차가 많아. 예, 네, 일단은 그럼 여기 가시다가요. 첫 번째 신호 나오면 거기서 유턴하면 차가 없을 때 그때 한번 가속발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셀 미리미리 좀 더 뛰세요. 항속 주행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저 위에 신호에서 유턴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희 이렇게 제품을 많이 장착하신 분들은 테스트 주행 아 그냥 갈게요 그러신 분이 많아요. 뭐, 오늘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유턴할게요. 어차피 네. 1차 2차 효과 많이 보고 네네. 이번에 또 신제품 나오니까 안 달 수가 없어서 또 안 냈는데 그래서 스타트 할 때 그 소리 네. 그것도 네네. 벌써 느껴지고 아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항속 주행 항속 주행 전 진짜로 발 뛰었을 때 뒷땡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 제일 시간 많이 쓰이죠. 네 맞아요. 바로 느껴지는 부분이고 네. 우선 한번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차가 너무 많이 나서. 네, 여기서 유턴하면은 이제 차가 없을 테니까 한번 가속발이 상 좋아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장착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고스트 알파 흑배기가 하는 게 배기 음이 좀 고급스럽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cc죠? 이건 뭐 카니발이 몇 cc? 이게 몇 cc더라? 한번 봐. 2200? 2000?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00cc 타는 차량이 고스트 알파 흑배기를 이제 좀 많이 하게 되면 3000cc 타는 느낌의 그 배기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에 좀 비싼 차들 탈 때 그 배기음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한번 여기서 유턴해가지고 차가 하나도 없을 때 좀 급가속한다고 좀 가속한다 생각하고 쭉 한번 밟아보세요. 그러면 오 제가 아까 시트가 좀 딱 붙어서 가는 것 같다 이 느낌 날 거예요. 왜냐하면 고스트 알파 흑배기를 했을 때 제가 요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평상시대로 운전하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냥 느낄 때 항속 주행 더 길어지고 힘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요렇게 느끼시는데 고속발 저희 흑배기 하셨던 분들도 참고해야 될 게 고속발에서 그게 느껴지는 게 확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30, 140이면 이미 좀 밟을 때로 밟았잖아요. 거기서 한 번 더 밟았을 때 꼭 터보가 터지는 것처럼 또 쭉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실 때 차 없을 때 위험할 때 하지 마시고요. 차 없을 때 한번 해보시고 그게 느껴지시면 전화 한 통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벌써 네. 이도를 벌써 세 번째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좀 빨리 돌리는 거고 지금. 처음에 네. 진짜 차가 워낙 힘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1차선, 지금은 네. 힘이 딸린다는 느낌은 네. 전혀 없으니까요. 네네. 1, 2, 3, 4, 5, 쭉 밟아보세요. 네. 지금 잠깐 밟았는데 벌써 지금 100km 됐어요.
갖다 대는 백이죠. 갖다 대는 백. 갖다 대는 백이에요. 엑셀 떼야 돼, 무서워서. 네, 벌써 뛰었어요. 그죠? 아, 사장님은 이제 뭐, 네. 떼었는데 앞에 차가 지금 막 저걸까 피해 가야 되잖아요. 지금 안 밟고도 그냥 제낄 거예요. 상속을 하고 싶은데도 네네네. 앞에 차들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특히나 시내 중에 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이겁니다. 지금 사실 계속 안 밟고 있어요. 내리막이라서 네네네. 필요도 없고. 아니까. 네네 맞아요. 여기가 평지지만 약간 저쪽보다 내리막이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 네. 앞에 차들. 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따가 가실 때 거기서 차 없으면 내부선 안에서 차 없으면 한번 해보시고 아 지금 좋은데요. 뭐. 아 이거는 경유차가 아니야. 이건 와. 경유차가 아니야. 힘이 아마 느껴질 거예요. 조금 덜 밟았는데도. 이제 밟아볼게요. 네. 네. 밟으면. 떼어야 된다. 그쵸? 떼었는데 또 앞에 차 가까워지잖아요. 네, 점점 가까워지죠. 네. 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아이고, 급하게 밟아야 됩니다.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하고요, 사장님. 네. 아마 더 타보시면 또, 근데 또 애들이랑 여행 갈 때 또 밟으시면 안 되고, 사장님 이따 가실 때 한번 밟아보세요. 그리고 꼭 혼자 있을 때 밟아보세요. 애들 있을 때 밟아보지 마시고요. 네. 애들 놀랍니다. 아, 네. 또 부드러워진 게 훨씬 네.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흡기가 또 고스트알파 흡기가 또 이제 팩 저거 해서 보상 판매하면서 좀 해드렸고요. 그것도 더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 배기는 이제 타면서 그런 기회 있을 때 한번 해보시면 아 지금 저속 중속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원래. 지금 여기서도 브레이크 잡았다 살짝 놓으면 또 튀어나가요 차가. 그렇게 해서 한번 타보시고 가져갖고 또 좀 좋아진 거 느껴지시면 전화 한 통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그래요. 네. 올 때랑 또 네. 다르게. 네네네. 네, 네. 한번 네. 어디 체크해보고. 그러세요. 네,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